앞에 앉아서 저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귀인인 거예요. 저 귀인이에요. 대리님도 지금 귀인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네. 귀인 들어오는 가장 좋은 띠와 나이가 있나요? 귀인. 네. 일단 질문이니까. 네. 36살 범띠. 그 다음에 범띠들이 좀 귀인이 많이 들어와요. 48세 범띠. 그 다음에 용띠 22살 귀인. 귀인이 들어오는 띠. 그러니까 이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냐라는 사람들의 질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에 네. 귀인이 나타나는데 이제 천을 귀인이라고 해서 귀인이 들어올 그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귀인이 만나고 하고자 하는. 근데 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일이 잘 풀린다든가, 네. 내 가족도 귀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좋은 배필을 만난다든가, 네. 그것도 귀인. 네. 귀인을 알아보는 거는 쉽지요. 이제 상담자 사례를 보면, 네. 저는 귀인이 나타나요? 귀인이 언제 와요? 저한테는 귀인이 있어요? 그치, 이런 거는... 라고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일반인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것도 뭐 좀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귀인은 내가 만들어 가지 않을까. 내가 상대하고 잘 맞을 때 그 사람은 또 나한테 귀인. 또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귀인. 그래서 귀인은 저는 멀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제일 가까이 있는 나의 측근, 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귀인.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왜 나는 귀인이 안 나타날까? 로또 되는 것도 귀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꼭 사람만 귀인인가요? 그쵸. 재산을 불려가는 것도 귀인에 속할 것이고. 그쵸.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귀인? 내 보게 무슨 귀인? 얼어 죽을 귀신. 내가 운기가 좋을 때 좋은 일이 되면 운기가 들어 뭐 귀인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게 사업을 할 때 또 뭐 거래가 잘 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귀인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팔자에 귀인이 어딨어.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사소한 게 다 귀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앉아서 저하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귀인인 거예요. 저한테도 선생님이 귀인이거든요. 저 귀인이에요. 대리님도 지금 귀인인 거예요. 네네. 옆에 계신 분도 귀인이고 그쵸. 저한테는 귀인인 거예요. 왜?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 네. 또 같이 상부상조하는 사람이 귀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마무리로 귀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들죠. 네. 귀인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어요. 왜? 사람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더라고요. 멀리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귀인을 찾으세요. 누가 집 사줬다고 해도 그 귀인 아니에요. 남의 거는 언젠간 빼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